어머, 낙지가. 오, 있다. 낙지 있다. 낙지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2마리. 대박. 두 마리. 와, 대박.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루나무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자, 비 오는 날 바다에서 뻘짓을 합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비가 많이 와. 자, 해루를 시작합니다. 출발! 오, 저기 지금 뭐 하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잡으신 거예요? 우럭 쪽이에요. 오, 우럭 쪽에. 와. 자, 해루나님 선물. 우럭 쪽에도 우럭 쪽에. 야, 대박. 와. 어? 또 우럭인가 봐. 뭐가 또 열렸어요? 피조개. 어? 피조개? 이야. 와, 그 피조개 열리는 것까지 알아요? 대박이다. 야, 이렇게 튀면 뭐가 열려요? 그럼 쿵 쿵 자. 어, 지금 열린 거예요 그게? 자, 과연 나올 것인가? 허당일 것인가? 자, 허당. 어? 어, 돌 개고. 자, 과연. 자, 이번에는. 어? 뭐가 나온다? 아, 돌이. 꽝! 또 열렸어. 바위야. 아, 바위였어. 그렇지. 어, 나 이거 몇 번째 당하는 거요? 바다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저는 잡습니다. 여기서 뭐? 낙지, 산낙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어, 뭔가 열으신 거예요? 어, 뭐야? 개조개. 개조개? 어, 대박. 사이즈 한 번만. 우와. 이만한 게, 이야, 바로 캐수 대박. 와, 능력자. 야, 여러분, 이게 하나에 5,000원, 7,000원 막 비싼 개조개입니다. 와, 대박. 원래 개조개가 겨울에 활성화돼서 물을 찍찍 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어. 와, 대박이다. 어이구, 낙지가. 오, 있다. 낙지 있다. 낙지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2마리. 대박. 두 마리. 와, 대박. 이야, 최고다. 우와, 이야, 진짜 인정이다. 우와, 대박. 이야, 진짜 2마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당신은 삼손? 어, 여기. 낙지? 어, 낙지 세 에이,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에이, 정말 이렇게 작은 거를, 에이, 이걸 내 낙지라고. 자, 이건 살려주겠습니다. 어쨌든 잡았잖아요. 와, 그래도 잡았어. 대박, 또 나왔어. 바꿔서 보자. 어, 어디 갔어? 벌써 사라졌나 봐. 금방 사라지네. 어,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자, 그럼 여기도 낙지가 있나? 뭐야, 돌만 떠들으면 낙지가 나온다. 아, 없네. 확실히 돌이 압착이 돼 있는 돌에 무조건 붙어 있어요. 이게 딱 당길 때 추압하는 느낌? 좋은 느낌. 어, 어디 개조개? 개조개요? 이번엔 또 개조개? 어, 구멍이 크네요. 아, 그것도 또 돌. 자, 여긴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죠? 있죠. 네. 그 방향은 알고 계시죠? 캐는 방향은? 몰라요. 그 동그란 타원형 양쪽 끝불 쪽을 캐셔야지 잡을 수가 있대요. 그 타원형을 보셔야 돼요. 있다, 대박. 있다, 한번 씻어주세요. 와, 대박. 야, 이 남자 못하는 게 뭔가. 와, 우와, 이 남자 못하는 게 뭔가. 와, 야, 와, 영농하다, 영농해. 와, 나이스 합니다. 와, 대박, 개굿.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개조개를 지금 봅니다. 와, 엄지척. 대박. 나 지금 돌 뒤집었는데 낙지 여기 있었어. 대박. 자, 대박.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야, 일로 와봐. 오, 사이즈 괜찮다. 자, 이리 와. 어, 이리 와봐. 어우야, 야, 큰일 났다. 얘 들어간다. 자, 다리 끊지 말고. 야, 들어갔어. 어차, 그렇죠. 야, 낙지 한 마리. 야, 들어갔어. 와, 대박. 와, 놀래라. 야, 너 보려고 내가 되게 힘들었다고. 오, 낙지 한 마리. 아, 어려서 놔주고 갑니다. 아, 살짝 작았어. 아, 대박. 그래도 낙지를 보는 센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톡이라고 제가 20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립톡 20개를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립톡은 저희 조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이걸 받으신 20명에게 저한테 이 그립톡을 보여주시면 제가 잡은 조가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립톡은 마패야 마패.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립톡이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뭘 봤냐면 소라를 봤어요. 소라, 그렇지. 소라 하나. 야, 소라 하나를 보는 센스. 야, 요 바위 틈틈 사이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소라가 나옵니다. 오, 대박. 끝. 아니, 개조개, 낙지에, 어? 소라에,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우럭조개까지. 와, 여기는 천국이네, 천국. 아, 낮인데도 이렇게 잘 나와? 이게 뭔 일이고? 무슨 일이고? 대박. 새끼야. 낙지 마. 이거 봐, 낙지. 아, 진짜 어리다, 어려. 와. 진짜 여러분들 낙지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요. 자, 다섯 마리째 봅니다. 하지만 작아서 놓고 가는 센스. 자, 들어가. 이거 봐, 이렇게 추합하는 돌. 알았죠? 추합하는 돌. 자, 놓고 갑니다. 어린 개체를 놔주는 멋진 해루질러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자, 꼽아놓은 거. 자, 과연. 자, 나올까? 원래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이 꼽는 거잖아요. 자, 과연 사이즈가. 이야, 나오면 대박인데. 그죠? 이게 잘하면 관통구 되잖아요. 오, 있다. 있어? 오, 진짜로? 있다. 와, 야, 계속 나온다. 야, 그래도 구멍을 잘 부셨네요. 와. 이것도 봐봐, 있어. 제가 100%에 그래도. 야, 그러면 정말 100%시네. 자, 우리 구독자님. 하루 종일 구독자. 하루 종일 구독자님. 자, 또 있어. 와, 대박. 이거 완전 새끼인데. 야. 그죠? 야, 최고다, 최고. 대박이죠? 와, 꽂은 데 다 있어. 와, 최고입니다. 야, 개조개. 오, 사이즈 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저, 오, 개조개. 오, 개조개. 오, 사이즈 봐. 오, 사이즈 괜찮다. 오, 최고.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봉남이는, 아, 근데 용왕님. 자꾸 내가 받아올 때마다 비 오게. 자, 다음에는 꼭 맑은 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해루지 마시고 봉남이 형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립토 구경하러 고정으로 댓글을 달아놨으니까 그립토 많이 구경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와이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해루지 마시고 봉남이 형 돌아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갑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목살. 오, 대박. 맛있다. 정신없어요. 가족끼리 막 놀러와가지고 지금 정신없어. 여러분, 이번에는 키조개. 잡은 키조개. 키조개 때깔 봐. 죽인다, 죽여. 와, 키조개 봐. 너무 맛있어, 키조개. 조카 한 번. 자, 아, 거기서 봐. 자, 얼굴 보여줘야지. 자, 어, 씹어야지, 이제. 쭈꾸미, 와, 쭈꾸미, 갑오징어 다 잡아왔어. 돼지도 잡았나? 아, 미안합니다. 와, 더덕, 목살, 소라, 삼합.